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일정 보통 즉각 주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영상 올렸는데 왜 다시 영상 올리냐면 카메라 앵글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요. 들고 찍어가지고 저 카메라 앵글을 좀 흔들림 없이 좀 찍기 위해서 좀, 그리고 또 카메라 레드를 설치했습니다. 입체적으로 좀 찍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황색 실선이랑 자, 보이시죠? 여기 황색 실선이랑 예, 꼭지점 A필러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맞춰서 들으시고, 오른쪽에는 3분의 1 황색선이 예, 주차구역선이 3분의 1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또는 사이드미러 저 보면 절반 정도에 보이죠? 절반 정도에 주차구역선이 걸쳐지면 됩니다. 오른쪽 다 돌리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반클러치 이용하셔가지고 자, A필러 꼭지점이랑 연석이랑 맞으면 정지하시고요. 핸들 원위치 두 바퀴 풀어줍니다. 자, 반클러치하고 들어가고 왼쪽으로 최대한 붙으셔야 돼요. 자, 자, 왼쪽 한번 붙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많이 떨어졌죠? 자, 붙으셔야 됩니다. 요거 연석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석보다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게 왼쪽 사이드미러 붙는 겁니다. 자, 좀 더 붙으시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붙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와이퍼 보이시죠? 와이퍼 요 앞에 와이퍼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요 튀어나온 게 와이퍼 위에 끝선 황색 주차구역선이랑 맞으면 반바퀴, 연석 위에 끝에랑 맞추면 4분의 3바퀴. 자, 보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맞으면 반바퀴, 그 다음에 요렇게 맞으면 4분의 3바퀴. 저는 4분의 3바퀴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으시면 자, 보이시죠? 깜빡이 끝선이랑 연석이랑 자 맞으면 예 스탑. 자, 그 다음에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자, 다시 카메라 원위치. 자,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요. 그리고 반클러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오른쪽 맞으면 스탑. 핸들 푸시고 원위치 뒤에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주차벽 올리시고 삑 내리시고 다시 일단 넣으셔야죠, 그죠? 일단 넣으시고 자, 마찬가지 들어올 때랑 여기 주차폭은 같아요, 그죠? 3.5m 나갈 때랑 들어갈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에 절반 맞추셔도 돼요. 자,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절반. 자, 오른쪽에 보이죠? 3분의 1 지점. 자, 오른쪽 다 돌리시고 자, 갑니다. 그러면 탈선 없이 한 번에 나와지겠죠? 다시 맞추면 풀고 자, 여기는 자, 나갈 때는 틀려요, 그죠? 여기는 차폭이 도로폭이 2.5m예요. 3.5m. 뭐 2.5m도 있고 2.3m도 있고.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맞추시면 안 돼요. 또 시험장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나올 때 황색선이 3분의 1 지점이었다면 절반 정도, 딱 반 정도 맞추시면 돼요. 여기 문 도어락 끝이 여기 절반, 요 정도가 절반 되겠네요. 그죠? 황색선이 절반. 자,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 되죠. 이 상태에서 다 돌리고 나오면 안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주황선도 안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 여기에 맞추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A필러입니다. A필러와 대시보드 이쪽에 황색선을 맞추시고요. 그 차가 똑바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분의 1이라 그랬죠, 그죠? 3분의 1. 3분의 1 정도. 또는 사이드 미러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됐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 돌리시고요. 그리고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면서 돕니다. 자, 왼쪽에 연석에 꼭지점이 맞으면 예, 스탑 하시고요. 핸들 원위치 풀고요. 자, 왼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살짝 붙어서 갑니다. 약간은 넘어가야 돼요. 잔디밭에 약간 넘어갔다가 사이드 미러 보시고 핸들 약간 오른쪽으로 그리고 붙으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잘 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붙으셔야 돼요. 이거 안 붙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셨죠? 그리고 자, 위에 사이드 자, 와이퍼 보십시오. 와이퍼. 와이퍼가 예, 연석 위에 살짝 올라가면 스탑. 그죠? 왼쪽은 많이 보이죠, 그죠? 앞에는 딱 맞죠, 그죠? 예. 그다음 핸들을 자, 몇 바퀴? 4분의 3바퀴. 270도. 그죠? 그리고 자, 또 카메라 옮길게요. 아, 이 카메라 뭐 한 다섯 대 사야 되겠어. 아. 자, 4분의 3바퀴 하시고 자, 꼭지점 끝선이랑 자, 딱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후진 넣고요. 다시 카메라 또 옮깁니다.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자, 왼쪽 다 돌리시고요. 자, 자, 그러면 안 걸리고 들어가죠. 자, 오른쪽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그죠? 뭐 수정공 쉴 필요 없어요. 자, 한 번에 들어가지니까. 자, 들어오면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벌리고 삑. 그죠? 내리고 그죠? 이때 주차 브레이크 들 내리고 하는 분들 있죠? 실격됩니다. 자, 다시 일단 자,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어떻다? 같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 절반에 위에 뭐 3분의 1 맞추든지 뭐 어깨를 맞추든지 알아서 저는 딱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이드 미러 절반에 맞추라고. 물론 시야가 바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도 확인하시고 이것도 확인하시고 두 개 다 확인하시면 제일 좋겠죠. 안전하게. 그죠? 예. 오른쪽 다 돌리고요. 그러면 탈선 없이 한 번에 자 나오겠죠. 자, 맞으면 스탑. 그 다음에 풀고 자 다시 나갑니다. 나가는데 노란선 절반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여기는 3분의 1 하면 큰일 나요. 자, 오른쪽에 항색선이 절반 정도 됐죠. 다 돌립니다. 그리고 나가면 걸림없이 쭉 나갑니다. 푸시고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자, 주차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채정기로 한번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선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자, 왼쪽 맞춰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꼭지점. 그리고 동력은 미리 끊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그죠? 자, 클러치 밟고, 동력 미리 끊고, 자, 3분의 1 또는 사이드 미러 절반. 되셨죠? 핸들 오른쪽 다 돌리고요. 자, 들어가면서 왼쪽 꼭지점이랑 연석이랑 맞으면 자 정지. 자, 핸들 푸시고요. 원위치 두 바퀴 자 타고 들어갑니다. 이때 왼쪽 잘 붙어야 되죠, 그죠? 네, 삑소리는 지금부터 2분이란 뜻이에요. 자, 왼쪽 자 잘 붙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사이드 미러도 잘 보세요. 그다음 앞에 자 와이퍼 밑선 보시죠. 와이퍼가 경계석 위에 딱 됐죠? 자, 핸들 4분의 3바퀴. 자, 우선은 자, 요걸 봐야죠. 자, 4분의 3바퀴 하고 자, 꼭 자, 깜빡이 끝선이랑 자, 연석 끝선이랑 스탑 됐죠?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고 자, 다시 자, 다 돌리고요. 자, 후진 기어 넣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자, 오른쪽 이상 없죠? 자, 풀고 들어갑니다. 그럼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정지. 확인되었습니다. 자, 저 올리고 삑소리 났고 다시 일단 넣고요. 자, 똑같이 들어올 때랑 똑같다 그랬죠?
자, 오른쪽 3분의 1, 사이드 미러, 자, 2분의 1. 자, 다 돌려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탈선 없이 한 번에 나와지는 거 보이시죠? 자, 예, 자, 풀고, 삑 소리 날 거예요. 자, 노란 선 딱 절반. 딱 그죠? 맞추고 돌려서 나갑니다. 그러면 중앙선 안 넘고, 자, 여기서는 한번 풀었다가 갑니다. 자, 이러면 주차는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줄 게 있는데요. 가속 구간 3번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실격되는 거 아닌가요? 강사님들이 2단, 3단 속도 올리고 먼저 2단, 3단 바꾸라는데 3번으로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물어보시는데, 자, 지금 제가 감점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채점기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뭐 저기 브레이크를 클러치만 밟고 3단 넣었을 때 안 떼도 되나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기 자, 이 영상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는 좀 빼놓을게요. 다리가 아파서. 예. 많이 영상 많이 찍다 보면 클러치 많이 밟으면 다리 아파요. 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구간 채점기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햇빛이 떠서. 그래서 지금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좀 변했어요. 이제 가속구간 하란 뜻이에요. 지금 말고 주황색으로 바뀌면 이제 가속구간 준비하란 뜻이에요. 지금 가속구간 가재를 할 거니까, 운전자는 가속구간 가재를 할 준비를 하세요. 요 뜻입니다. 자, 항상 2단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핸들이 풀리면 2단 넣는 겁니다. 어떤 분이 멈췄다가 안 멈추고 2단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안 멈추셔도 돼요. 자, 표지판 들어가기 전에 클러치 밟고 2단을 넣습니다.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팍 들지 말고. 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자, 저 들어왔죠? 클러치 밟고 3단, 2단 바로 넣었어요. 클러치 떼고, 자, 속도 20 이상. 우! 줄입니다. 20 이하로. 자, 깜짝 안 뜨죠? 예, 클러치 밟고, 자, 1단 넣고, 자, 클러치 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문제 없겠죠?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속구간은 3번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 예, 편하잖아요. 20 이상 올려가지고 3단, 2단 넣으려면 힘들어요. 자, 엑셀을 이렇게 살살 살짝 밟아줘도 괜찮아요. RPM 한 1100까지만, 1200까지 밟아주면 20은 안 넘으니까. 자, 야, 깜빡이 안 키면 감점 먹습니다. 차량을 정차하여 기어를 주의하고 자동 변속기와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운전 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